수화를 배워서 인간과 소통했던 고릴라 코코. 코코에게 죽음이란 뭘까 하고 묻자 코코는 세 개의 단어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뭔가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답변이죠. 하지만 이 세 개의 단어 중 하나는 다른 키워드로 대체해야 할 것 같은데요. 최근까지도 우리에게 주어진 장래 선택지는 매장과 화장 두 가지였잖아요. 하지만 시신 처리에도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보다 더 적은 면적을 차지하는 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방법들이 강구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미국 워싱턴주에서 세계 최초로 승인된 시신 태비화 법안도 그중 하나인데요. 이 육각형 통 안에 시신을 한 구씩 넣고 미생물과 박테리아, 알파파 같은 식물들을 활용해서 재구성 과정을 거치면 한 달 만에 술의 두 개 분량의 흙으로 변한다고 해요. 제이미 피더슨 상원 의원은 화장이나 매장보다 친환경적이라면서 법안을 발의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흙이 되면 그 흙에 야채를 심어서 먹고 꽃을 심어서 키운다. 이 아이디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년 사망자 수가 무려 1천만 명에 육박하는 중국. 중국에선 땅 부족을 우려해 1950년대부터 화장을 장려해 왔는데요. 그래서 화장터 화부들의 화장 기술 콘테스트를 열기도 하고 정부 차원에서 관을 사들이기도 하고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매장을 선호하는 관습 때문에 2005년에 53% 된 화장 비율은 2015년 47%로 대래 떨어졌는데요. 그래서 중국 정부는 관을 세워서 묻어 땅을 적게 차지하는 직립 매장을 장려하는 지침을 내놨다고 하네요. 이 정도면 타협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2000년대 초 스웨덴의 수잔 위메삭이라는 생물학자는 빙장을 개발했습니다. 빙장은 시신을 영하 196도 액화지수로 얼린 뒤에 진동을 가해 작은 입자로 쪼개고 그걸 건조시킨 다음에 금속 물질들을 제거해서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땅 아래 얕게 묻어서 1년 이내에 분해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해요.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장례법을 살펴봤는데요. 제가 만약에 죽는다면 저는 빨리 흙이 돼서 제 친구와 가족들이 꽃이 많이 심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 비욘디 보시고 즐거웠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미안해요. 비욘디 보시고 즐거우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혜근 씨 박자가 맞아야죠.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 편집해서 쓸게. 됐어. 이 정도 됐어. 이 정도 됐어.